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보문 제 165회차 서기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관세음보살 불공기도에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탄백, 또 관세음보살님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를 하는 축원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지 529페이지 불공기도를 올린 분들이 마음의 각오를 세워서 다짐을 드리는 서원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불공기도 축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대목이지요. 네. 연우원 황사법계 무량물자동유화장 장엄해동이뽀리대도량상봉화 불보살 악몽제불 대광명소멸무량중죄장윅등무량대지 바이러남은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이 모두 함께 화장세계 장엄하여 유의하고 모두 함께 깨달음에 대도 향에 들어가서 화엄세계 불보살님 어느 때나 만나 뵙고 모든 부처 큰 깨달음 항상 하여 깨우지며 한량 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한량 없는 대지혜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헌성무상 최정각 광도법기 제중생이오 제불막대 은세 세상 보살도 구경 원성살 반야마하 반야바라 밀미가 없는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었고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을 제도하여 모든 부처 베풀어준 크신 은혜보다 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하여 구경 열반 원만성지바냐 지혜 이룩하여 한량 없는 지혜로서 전득에 이르리라. 서원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부처 큰 깨달음 성취에서 항상하여 깨우치고 한량 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을 하고 한량 없는 대지혜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위가 없는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고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을 제도하고 모든 부처 베풀어준 크신 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을 하고 부경열반 원만성지 반야 지혜를 이룩해서 한량 없는 지혜로서 전덕에 이르리라 하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불자님들은요, 축원을 하면서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사업성취, 시험 합격 뭐 이런 거 건강하게 소원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비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축원에서의 서원 내용은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로 바로 전덕에 이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어디서 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속에서 달을 건지고 거울 속에서 얼굴을 꺼내려 하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요. 허공꽃이며 아지랑이요 또 꿈과 환과 물거품이지만 없애는 것도 자신이요 세우는 것도 자신이니 자신이 바로 법왕이요 법에 있어서 자유자재하도다 라고 했는데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과 행복과 불행은요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뭐 있다는 것인데
스스로 위치를 알아서 열반나게 삶을 만들어야 할 것이요. 중론에서는요, 팔불중도에 대해서 부생 역부멸 부상 역부다니요, 부일 역부이 불의 역부가라, 능설시 인연이요, 선멸 제일론이라, 악의 수예불 제설 중 제일이라.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고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나니, 능히 이러한 인연을 설해서 모든 실온을 멸하니 바로 모든 설법자 중에서 제일이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서 예배합니다라고 했는데요. 불보살님들의 바른 가르침, 바르게 터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165회차 서일 보겠습니다.